연티피 장이력의 전사 디타용이 어허 냠냠이요. 아 이거 신기하다. 아 얘 대답도 해주는데요, 님들? 가사 써달라고 하면 얘가 써주기도 하나? 내가 힙합 앨범을 내고 싶은데 가사 쓰기가 귀찮아. 너가 대신 써줘. 시스템 가동. 자기 성찰과 사회의 비판이 둘 다 있었으면 좋겠어. 이녀야. 어. 너 이번 주말에 뭐 일정? 이 새끼. 아, 잠깐만. 거울 속에 나 진짜 내가 누군지 몰라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혼란 속에 길을 잃어버린 채 질문만이 가득한 내 머릿속에 매일매 눈앞의 현실은 마치 착각의 연속 진실을 찾기 위한 끝없는 탐색과 고독 이거를 그거든요 자기 성찰 이런 거를 이제 지워야 된다는 거죠 해보고 아니면 빼면 되지 뭐 세우야 전화할게 거의 다 됐다 오. 너무 아이돌 느낌이야 너무 그 그룹 느낌인데 좀 더 언더그라운드 느낌 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에이 이거 아이돌 느낌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내가 스노에다가 랩만 넣어서 노래 만들 건데 거기에 맞게 가사 써. 콜라보해. 이게 똑같이 하는데? 주제를 바꾸라고? 아, 자기 성찰과 사회 비판. 겨드랑이를 좋아하는 나의 패티시를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걸리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이 시청자들에게 모두 공개되어 있어 힘든 나의 삶을 랩으로 그 슬픔을 적어줘 빈지노 스타일과 비프리 스타일을 합친 형태로 하고 싶어 존나 어렵겠다 뭐 고해 성사하느냐 크크크크크크 난 너네를 믿었어 나는 투수들을 믿었어 난 진짜 철저히 배신당했어 난 진짜 안 해줄 줄 알았어 난 진짜 안 할 줄 알았어 남자 대 남자로서 여러분들이 지켜줄 줄 알았어요 이런 패티시 관련해서는 아니 그거 겨드랑이 패티시가 뭐야 막 겨드랑이 핥고 싶다 막 이랬어? 요거 약간 파괴적인 맨피스 식으로 풀어나가면 괜찮겠네 맨피스로 가자 나를 잃어가 가사 봐라 에이 취향을 이해해 줄 사람들 그들을 믿어 받아들여 이 세상을 살아 드릴 버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빠빠 나 비밀을 안고 살아 겨드랑이 빠 왜 이렇게 랩 올드하게 아니 여기에는 내가 더 잘하겠다 내 비밀은 난 부싸 겨드랑이 빠 아파서 못할 걸 다다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시청자들의 세상 속에 따 빠라락 따라락 따라락 갔다가 다시 느려지고 그런 게 있어야지 너무 올드하게 하잖아 때로 짜증나 아 나 이 가사 싫어 아니 너무 진지해 씨발 짜증나 너무 거창해 너무 철학적이야 이거 잘하는 뭐 팁이 있나요? 얘네들이 잘 받는 그런 것들이 있나 본데?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가사를 쓰는 게 내가 디렉팅 한다고 생각하고? 아, 뭔 말인지 알았어. 자, 다시 새로운 곡 쓸 거야. 내 이름은 던이야. Hi, my name is 선재장. 모두가 날 무시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난 모두를 이기고 결국에 나를 증명하게 됐어. 우승을 세 번이나 했으며 모든 편견을 깬 사람이 나야. 상금은 1억을 한 번에 벌었고 혹시라도 누군가 마계촌에 도전한다면 얌얌 까이니 진수대사 인간제를 이끄들 모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승하다 넣어주세요. 난 모든 것을 고려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는 것도 고려하지. 하지만 만나면... 그거 알아? 난 결국에 이길 거라는 것도 고려했어. 그리고 난 결과물로 성경이 나왔어. 난 겸손하지. 모든 사람은 날 보면 던독계라고 외쳐. 내 별명은 던하수월이야.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거 좋다. 그런데 훌륭한 내 모든 결과들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던 겸손한 승리자. 1억 상금 한 번에 벌었어. 강소연 국삼연합 단둥이 진수도사 인간 젤리 모두 내 아래 무릎 꿇었지. 난 승리와 패배를 고려했어. 돈독해라 외쳐는 떠나 수어 겸손함을 배우자는 나는 물소야. 예아! 물소야. 요! 아 존나 멋있어, 씨발. 아 이 새끼 존나 멋있어. 어? 예, 알아요. 겸손한 승리자. 외쳐난 Don't Last Word. Yeah! It's cow! It's water cow! 내 길을 따라 난 물소야. 아 이거 존나 간지인데? 이게 펀치라인이 좋대. 아 왜 멋있지 이 새끼 물소인 게? 우직하게 물소처럼 가는 그 장면이 떠올라요. 물소야. 물소야. 오! 쉣! 나는 돈, 나는 물소야. 난 물소야. 저장 반드시 저장. 진짜 존나 중. 웃기네. 이거는 현재 카톡으로 보내줘야겠다. 메탈 버전. 불쏘야! 이겼어! 아니야! 나는 돈이야! 불쏘야! 물소야! 나는 물소야! 겸손함을 잊지 않아 나는 물소야! 물소야! 오오 나 던 좋아. 나 던이 너무 좋아. 계속해 그거 물소. 나는 물소야가 존나 꽂혀. 그쵸? 나는 물소야. 여기가 너무 킬링이야. 얌얌은 어떤 장르가 잘 어울려 보이십니까 여러분? 링크 넣으면 된다고? 아 이렇게? 이 사람으로 찬송가를 만들고 싶어. 그는 부산에서 부산을 지켜 지켜주셨는 고립기사야. 주변 사람들은 그를 어서 서울로 오라고 하지만 사실 그는 지키고 있어. 요 정도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오직 그 얌얌. 부산의 수호자 고립 속에서도 빛을 발하네. 모두가 그를 서울로 부르지만 그는 부산을 지키네 변함없이. 오야 야 우리 애기 부산을 지켜주는 기사. 그의 힘과 용기에 감사드리네. 영원히 빛나는 별 야 별이여 야 별이여 얌얌이여 얌맴. 영원히 빛나는 별 얌얌이여. 여기 존나 맛있네. 연기별 우유한 밤에도 그는 깨어있네. 오얍얍 우리의 빛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그는 서있네. 얌얌이여 우리의 기사. 아 얌얌이라고 안 하면 마지막에 우리의 기사. It's the Oogie. It's the Oogie. 합창. 영어로 뭐지? 일단 멜로디는 괜찮아. 근데 조금 이제 세션을 좀 추가하는 느낌으로. 뼈대는 됐어. 충분해. 나 좀 슬퍼져. 씨발. 오야야 우리의 빛 부산을 지켜주는 기사. 큰 곳으로 얍! 얍! 기사 얌렐루야! 아니 근데 이거 가사는 힙합이에요. 부산을 떠날 수 없음을 그림을 출발해줘! 여기까지였습니다. 와우 이거 잘 뽑혔는데요. 합창이 확실히 잘 산다. AI 느낌이 안 나고. 앨범 커버 봐세요. 아니 이 새끼 여기 삼? 고독하이? 요거 저장했고요. 또 뭐 만들어보지? 효니? 효니는 어떤 곡을 어떤 곡이 잘 어울릴까? 이 사람으로 노래를 만들 거야. 그는 포기를 포기하지 않아. 부산의 방향으로 제일버지 트로트 어떤? 이 새끼 왜 갑자기 씨발 영어 쓰냐? 책 육삼님 울부짖. 이거 볼 수 있어? 유명한 랜드마크인. 그러면 나무 이키가 울. 실시간 정보는 접근 못함. 오늘 결제했어. 너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한테 알려줘봐. 이거 보고 컨트롤 A 하래. 따윤이의 전설. 방금 이거란 거야? 이언티피 자기력의 전사 디다용이. 어허. 아니 썬더한테 대기 음악임? 이 오프닝 이언티피 디데오니! 아 이기 좀 슴슴한데? 요쪽으로 가는 게 낫겠는데? 아 나 요 첫 번째 부분 좀 다시 들어야겠어. 이거 씨발 깜짝 놀라가지고 듣지도 못했네? 역시 일기야? 너다.
아하! 내 것도 하나 만들까? 나는 장르를 뭘로 하지? 아예 라드를 할까? 힙합을 내가 더 잘해 얘보다. 우이와 나의 사랑 노래를 한번 얘가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발라드 한번 깎아보고 싶은데. 우이와 나의 스토리를 다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야 되나? 그녀를 만나기 전 짐승과 같았어. 오토바이와 담배, 문신, 십덕, 힙합을 달고 살았지. 그런 그는 결국 그녀도 잃고 혼자 남아버렸어. 십덕은 뭔가 가사가 안 이쁘게 나왔다. 그는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속으로 울었어. 그리고 꽃다발을 사서 그녀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결혼하자고 말했지. 그리고 반지는 커플링을 헤어질 때 빼놨다는 걸 주머니에 그리고 왔다가 뺐다가 다시 뺐어. 계승을 한 거지. 가서 써봐. 난 신라생 김진경은 그녀를 만났어. 그녀를 만나기 전 그는 짐승 같았지. 사랑해 그녀에게 말했어.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녀의 눈빛을 말해줬어. 말해줬어. 그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그들이 누군데? 가사 수정해야겠네. 진짜 이거 들으니까 알겠어요. 발라드가 제일 어려워. 발라드가 어떻게 보면 울림 주기가 제일 어려워. 아, 시를 써달라고. 나에 대한 시를 써달라고 하자. 이 문서를 읽고 시를 써줘. 존나 어려워. 아니, 신발 새끼 나한테만 이래? 아까 욕해대가지고 그렇지 너. 조금 더 서정적으로 써줘. 좋아, 거의 다 됐어. 라임 넣어줘. 김진효, 그 이름이 남기네. 뭐지? 도대체? 이 새끼 나한테만 진짜 날 먹하는 것 같은데? 이 시를 바탕으로 트로트 장르에 맞게 가사를 써줘. 한때는 PC방 알바 하며 게임 속에 내 미래를 찾았지. 랭크 유3등에 오른 날 희망의 빛이 내게 찾아왔네. 트로트 랩 에반데? MG 트로트 에반데? 랭크 유3등에 오른 날 희망의 빛이 내게 찾아왔네. 룩삼이라 불리며 프로게이머로 빛난 날들. 룩삼이라 불리며 프로게이머로 빛난 날들. 룩삼이라 불리며 프로게이머로 빛난 날. 이제는 방송인으로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네. 룩삼이라 불리며 프로게이머로 빛난 날들 이제는 지나가네. 요런 느낌. 근데 확실히 이 새끼가 개겼어요. 제 거 가사는 자꾸만 자의식 과잉이에요. 내가 좀 조절해줘야 돼. 자의식 과잉으로 그냥 복부 존나 했어. 그래서 가사가 짜쳐. 제 거는 역시 제가 만들어야 된다는 걸 오늘 AI 이 프로듀싱을 하면서 오히려 내 거 만드는 게 본인에겐 제일 어렵다 요런 거를 또 알아볼 수 있었고요. 내 건 내가 만들어야겠다. 내가 제일 잘하네. 오늘 만든 거나 들어봐야겠다. 오늘 성공한 거. 몰라. 깨어봤잖아. 돌아서월 겸손한 위치가 아닌 나는 몰라. 나는 몰라. Don't look at me. 이거 인첸트 밴드 만들어야겠는 걸? 내가 드럼 해줄게. 야, 이 씨발 이거 가사를 존나 잘 썼어. 내 길을 따라. 나는 던. 나는 물소야. 하, 씨발 뭐 뻑발로 fucking shit. 개지렸네 이거. 아,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마음에 들고요.
아, 얍코스 존나 마렵다. 야, 할렐루야! 이언 대피! 기대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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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네. 에이. 예예예. 다이오니스 레이전트 또 명곡 뽑아 버렸습니다. 왜 룩사만 못 뽑냐고? 그것은 저는 제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몰라. 올려 그냥. 자, 여러분들의 프로듀싱 실력을 뽐내 보세요. 뒤를 돌아봐. Sometimes I pause looking back at my past. 그러나 다시 앞으로. 아니 이거 깎아야 되네. 가사 쓰는 작업이랑 똑같네. 아니 존나 깎았네. 뭐? 살아남아야지 아피카노 싸워야지 so better 실패는 없어 목구 웨스키야 나를 막을 순 없어 야! 아! 야! 아피카노 back back so better 실패는 없어 모스케스키야 날 막을 순 없어 뭔 소리 이 모든 게 다 좋다 이 지랄하고 있네. 예요 지쳤다. 신비한 루거 사전 요거 잘했네요. 어찌니요 에이 에이 맨안숙 고구마통 주니롱 아이 전라 못해요 아우지 맨안숙 마더퍼크? 이거 좋은데? 이게 음악 만드는 그 이론이라던가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 AI는 굉장히 재밌는 툴이 되어질 것 같다는 이것도 깎는 게 가능하네 존나 깎으면 이게 잘 만들 수가 있네 화려한 콤보 카드는 완벽해 두 위치에 웃음 이제는 스트리밍의 노래 팬들과 함께 그려가는 이야기 룩삼의 여정 계속 이어져 가네 룩삼 룩삼 레게의 비트 타고 룩삼 룩삼 자유롭게 날아가 두 세계는 넘나드는 우리의 영웅 이지랄 게임 속에 담긴 그의 열정 룩삼의 노래로 예 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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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날아가 룩삼 룩삼 내게 비트 타고 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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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비트 타고 룩삼 룩삼 하밍을 해 룩삼 룩삼 레게의 비트 타고 룩삼 룩삼 자유롭게 날아가 모니터 앞에 앉아도 세상은 넓어 룩삼의 이름